오, 역시 탤런트. 뭐야?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영화 동감에서 김용 역할을 맡은 여진국, 문희 역을 맡은 조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케미 맛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의 케미 점수는 얼마나 높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라운드 1은 서로의 TMI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보기가 있나요? 아, 보기 두 개 드릴게요. 네네네. 1번 새드 무비, 2번 예의 없는 것들. 모르겠어. 이걸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1번 새드 무비. 새드 무비. 어, 딩동댕인데. 진짜요? 제가 누구의 아들 역으로 나왔는데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보기? 보기. 이현 씨 소속사 선배님이에요. 정우성 선배님. 아. 아빠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염정아 선배님. 아. 와, 생각지도 못했어. 나 인스타 있는 줄도 모르죠? 알죠, 솔직히. 알죠. 알죠. 알아요? 알아요. 무슨 그램? 맞죠? 뭐. 900? 900? 아, 좀 아쉬운데? 900g 한 단어만 빼봐요. 한 9, 단어. 9g?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이 정도는 인정해요, 여러분. 아, 이건 진짜 너무 TMI다. 친남동생이요? 네, 제 친남동생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유전적인 어떤... 목소리? 낮은 목소리? 어, 딩동댕 맞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았어요. 낮은 목소리. 땡땡땡땡은 어디? 어디서 기다려요? 공중전화. 맞아요? 맞아요? 정답 확신해요? 네. 땡! 학생회관. 아, 맞네. 학생회관 앞 공중전화. 그러면 TV라고. 학생회관 앞 공중회관. 어? 이거는 95학번. 이거 문이 대사였잖아. 원래 기억해 봐. 그러니까. 기억. 힌트 줬어요. 초성. 기억. 그렇지. 95학번 기계과. 와. 정답. 잠깐만, 이현 씨가 몇 년생이시죠? 99. 99? 네. 자, 보자. 2007년 아닐 거고. 아니요, 끝은 17년. 2017년.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17년. 약간 감동스. MC? 청룡영화상. 땡!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거기처럼 제가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현 씨가 와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흔치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강박적으로 유지하는 거요. 네. 하하. 근데 강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핸드폰 무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알아서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막 강박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촬영 전 운동. 제가 알기로는 이현 씨는 움직이는 걸 딱히 선호하지 않는 걸 알고. 그리고 아침 먹기. 오데오 가르마. 만약에 나라면 난 아침을 강박적으로 유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침밥인 것 같은데 다른 가르마는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침밥 2번. 전 2번으로 할게요. 진짜로? 네. 와, 몰랐네. 그래야 뭔가 하루를 짜릿하게 보낼 수 있어. 야,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아, 문희 씨 캐릭터 스티커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아, 그런데, 그런데. 약간 연한 색한 파란색 이런 이렇게 민트색까지는 티나지 않는데 어차피 되게 연한 연두색이요? 네. 생각도 못했다 이거. 문희 씨가 뭘 들고 있어요? 아니, 나는 너무 얼굴만 봤나 봐 내가. 몰랐어. 들고 있는 거 몰랐어. 유전기겠지. 우리 나오는 게 다 햄. 햄이겠지. 정답. 그쵸? 아, 노관심. 하나, 둘, 셋. 평생 솔로로 지내면 친구들과 지내기. 아, 저 길어서 더듬거린 거예요. 길어서.
입에 안 붙어. 진짜 뭐예요? 아, 진짜 평소에 맹세하고? 어, 진짜 심장 걸고? 아이 성향. 저도 아이 성향.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 성향이면 약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정신없지 않아? 아이가 좋아요. 프라이버시는 무조건 지켜. 제가 이렇게 막 잔머리를 걸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생일만 챙기기. 오, 전 좀 약간 이런 기념일들을 챙기고 이런 걸 좀 약간 쑥스러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평소에 챙겨주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 챙김 받는 건 약간 좀 어색합니다. 하나, 둘, 셋. 바다. 산이 좋아요? 아니 원래 바다가 좋은데 요즘 바다를 많이 촬영하면서 바다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산을 타야 돼. 등산이야. 아 절대 그럼. 아 그럼 산을 산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만 놀러 가가지고 아 각자 취향 존중. 뭔가 데이트 할 때마다 커플룩 입어야 된다 그러면 아 그건 좀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아. 아니 근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시끌시끌하고 싫다. 네. 아, 소원이 너무 많으니까. 좋다 좋다. 잠깐만요. 근데 무조건 가야 돼. 그 사람이 소원이래. 아 그래요? 친구랑. 친구 소원이면 들어줄 것 같아. 인증샷. 어디 갈 때마다 인증샷. 인증샷. 네. 너무 정 없잖아. 하루에 한 번 안 보는. 밤새 통화하기. 밤새면은 통화가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통화도 잠잠데. 어, 그렇기도 하고 뭔가 카톡 하려면 눈도 뜨고 있어야 되고 막 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핸드폰 보다가 얼굴 떨어뜨리고 그런다고. 맞아. 와우. 오, 꽤 높다. 와우. 오,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네요. 여러분, 저희는 평균 이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그러면 순서를 누가 먼저 할까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네. 하는 걸로? 안 내는 증거 가위바위보. 축하드려요. 이야, 먼저 한다. 시작. 11월 16일에 동감 개봉하니까요.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만, 이거 한 5초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쏙쏙 박히게. 한 거예요, 제 전략. 그래, 꽉 채우진 않아도 되니까.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진구입니다. 네, 영화 동감, 보시다시피 케미 점수 160점을 자랑하는 이현희와 함께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11월 16일 잊지 마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 역시 탤런트. 뭐야! 최고, 최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진구 조이현이었습니다. 네, 코스모폴리탄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동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극장에서 만나요. 탤런트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탤런트, 와. 요즘 누가 탤런트, 몇 살이에요? 누나죠? 역시 프로 탤런트.